본격 장마철이죠. 지금 우중에 작업할 일이 많아졌는데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안 나왔어요. 왔는데 처음에는 그 화물차 기사분만 있어갖고, 근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도로 아닙니까? 도로 신호수 없이는 절대로 발을 안 꽂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소장님께서 직접 신호수를 해주고 있죠. 현장 소장님하고 화물차 사장님하고 같이 신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자재는 경계석이거든요. 이거 대리석 아닙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요. 더구나 비가 왔기 때문에 지게팔 위에서 스케이트 타게 되겠죠. 너무 미끄럽고 또 시야가 많이 가려지는 날이죠. 비가 오다 보면은 성에가 껴요, 지게차 유리에. 그래서 날 좋은 날보다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또 1차선을 막고, 아니 한개 차선을 막고 역주행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거꾸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게차 바짝 안 왔는데도 이럴 경우 브레이크 잡게 되면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경계석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럼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짐을 들고 갈 때는 이 사이로 지금 오토바이 가는 거 보이시죠? 어쨌거나 이런 짐을 일단 지게차가 들고 이동을 할 때는 지게차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게차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신호수 분들이 계신데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차를 먼저 통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지게차 물건을 안 뜨고 이동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차를 먼저 보내주는 게 맞죠. 그러나 일단 지게차가 발을 꽂고 중량문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차량을 통제해야 됩니다. 지게차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게차는 한번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더군다나 거꾸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미끄럽잖아요, 이 물건이. 물론 매번 상황이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시즌3에서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제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뇌피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는 날 지게차는 특히 미끄럽죠. 거기다가 대리석은 더 미끄럽죠. 지게팔 위에 젖어있을 때 크록스 같은 신발 입고 올라가면 미끄러집니다. 그만큼 미끄러워요. 그 위에 대리석이라니, 아 불사, 더 무겁죠? 더 미끄럽죠? 무거운 대리석이니까 더 미끄럽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은 미끄러져요. 또 이렇게 제가 작업을 시작해서 발을 꽂으면은 신호수는 차량을 통제해 주세요. 지게차 통제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어떤 때 보면은 신호수가 없어요. 그럼 지게차 뒤에 와서 웨이트 부분을 잡고선 지게차 세우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호수 분들은 지게차에서 뭐 한 3-4m 뚝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옆에 있지 마세요. 3-4m도 가깝습니다. 한 5m 이상 쭉쭉 떨어져 주세요. 제가 항상 신호수 분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지게차 옆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게차에서는 들리지도 않는데 지게차 보고 쓰라고 그러지 마시고 작업하기 시작하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차량을 통제해 주세요. 지게차 통제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거를 경계석을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죠. 하차 겸 같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안전한 공간이 있으면은 그곳에 하차를 해놓고 화물차 보내고 나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그럴 공간이 없죠. 그나마 이나 비가 오고, 또 이제 제가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하차할 때는, 도로에서 할 때는 지금 차량을 일찍 배치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갖고 일찍 오라 그래갖고선 출퇴근 시간 걸리기 전에, 출근 시간 걸리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출근 시간을 작업하려면, 아니 차 한 대라도 더 지나다니면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잠을 들자더라도 좀 일찍 와달라고 해요.
요즘 여름이니까 6시면 화납니다. 자, 이제 떠서 거꾸로 이제 앞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땐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항상 방심을 해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거는 순간부터 신경을 엄청 써야 돼요. 지금도 역시나 막 다니면 안 돼요. 이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미끄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천천히 다니나 할 정도로 천천히 다니셔야 되죠. 자, 하차를 해놓고 지금 이제 저 이게 뒷돌이죠. 앞에 경계선은 지금 안 건드렸고 뒤에 작은 경계선도 뽑았는데 이제 거기다 얹을 거예요. 거기 깔고 다음에 이제 보도블록 깔면 여기 작업 끝난 건데 아주 긴 공간은 아닙니다. 몇 백미터 되진 않는데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경계석은 뭐 10바르트 내리나 20바르트 내리나 조심해야 되는 건 똑같죠. 지금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산도 쓰고 있는 거 보면 오고 있는 상황이죠. 비가 오면 길도 미끄럽고 지게발도 미끄럽고 자재도 미끄럽고 또 시야도 가려지고 이제 장마철에도 지게차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비가 안 올 때보다는 일이 적어요. 공사 현장에 작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작업은. 그러다 보니까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장마철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이 없진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게차는 일이 있어요. 하다못해 진흙탕에 차량이 빠지면 가서 지게차 건져줄 수밖에 없죠. 분함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자, 이제 몇 바르트 안 남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이런 짐이 안전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비가 안 오는 곳에서 하차만 한다면은 순식간에 하차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도로에서 비가 오고 또 군데군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지게차는 절대로. 지금 제가 이 동영상 편집 전에 바로 전에 지금 일을 하나 하고 왔는데 근데 무슨 일이냐면은 차선 도색 그 페인트를 하차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동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여기에 잠깐 그 시간이 기니까 말씀드리는데 몇 바르트 안 됩니다. 한 10바르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내리고 한 3바르트 남았는데 화물차 사장님이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한 번에 두 개씩 더라고요. 두 개씩 떠봤자 세 개 남았으니까 두 번 뜨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 뜨게 되면 또 거의 바닥에 내려놓고 또 제가 또 하다 보면은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분만 기다리시면은 하나씩 떠도 2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 지게차한테는 절대 재촉을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지게차에게 그 재촉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은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꼭 사고가 나요. 하다못해 파레트 그 차선 도색 페인트가 이게 가루로 됐는데 그거라도 터트립니다. 절대로 우리 지게차 하는 사람들한테 심적인 부담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파레트 내리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 뭐 두 개 뜨고 하나 뜨면 두 번 내리는 거나 세 번 내리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기다리고 재촉을 한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굉장히 안전에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에 미친놈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지게차 사고는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거는 이제 지게차를 오늘 시작하신 분이나 10년, 20년, 30년, 40년 막바지까지 하신 분이라도 똑같아요. 사고 나는 거는요. 환경이 잘 돼 있는 걸 하면은 사고의 확률이 줄어들지만 아무리 그 신경을 쓴다 그래도 환경이 안 좋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고라는 거는 우연 같지만 필연입니다. 사고 날 때 보면은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길이 차가 안 다니는 길이에요. 평상시 때. 그래서 마음 놓고 가운데로 달려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시간에 거기 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나죠. 서로 한 몇 초만 시간 타이밍이 틀렸어도 사고가 안 날 건데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고는 필연이라 그러죠. 필연. 자 그러면은 그 필연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은 사고가 나더라도 좀 적게 날 것이고 또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면 나기 위해서 저 차가 나한테로 다가오고 사람이 지게차 앞으로 오더라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유를 가지고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급해갖고 막 하고 작업도 막 하고 또 주행도 정신없이 주행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도 못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게차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돼요.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 바쁜 거 압니다. 이거 빨리 내려놓고 다음 거 실어야 되죠. 아니면 이거 빨리 내려놓고 또 다음 실려있는지는 다른 데 가서 내려줘야 되는데 물론 바쁘죠. 바쁘지만 그 시간 지게차가 안 와서 늦어졌다면 뭐 모르겠지만 현재 지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 시간 몇 분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특히 이런 작업이 더 많은데 비 오는 날은 더 위험하거든요. 더 천천히 해야 돼요. 내가 보통 때 50이라는 속도로 작업을 했다면은 비 올 때는 20이라는 속도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회전할 때 빈 지게차가 회전할 때도 지게팔이 저 앞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2.3m 저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 끝에는 눈이 없어요. 가서 부딪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조종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로 지게차에게 마음의 그 부담을 주지 마세요.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바빠요. 빨리 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천천히 뭐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바쁩니다. 사실은요. 빨리 하고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운전해서 내려오고 싶어요. 이거 타는 순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운전해서 내려오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바쁘고 그런데 자꾸 또 이제 다른 사람까지 빨리 바쁘니까 뭐 두 개를 떠라 하나를 떠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은 복잡해집니다. 10분 더 기다리면 될 거를 사고가 나면은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죠. 언제나 지게차는 정말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제가 이제 또 요 다음 현장에 가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도착하는 순간 아 여기에는 뭐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살피고 있는데 현장 관계자들이나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죠. 빨리 내리고 가야 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빨리 내리고 가라는 거, 그리고 현대에서는 어디든 내려놓으라는 거. 한마디로 빨리빨리죠. 빨리빨리가 항상 우리는 그 몸과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네 글자지만 빨리빨리가 아닌 안전 제일을 몸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안전 제일이 최고입니다. 빨리빨리는 지게차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게차가 천천히 해도 사람이 손으로 까대기 하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한 파레트만 내려도 사람들이 내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지게차는 이미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경계선 무사히 하차 끝났습니다. 오늘 동영상 편집하는 날은 오늘이 지금 장마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비가 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비가 오게 되면 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항상 비가 오니까 더더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게차는 안전 제일이죠.